오늘 뭘 할지에 대해서는 일단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 트라이벌이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예요. 제가 저번 방송 때 컬렉티브 그리고 인디비주얼 이렇게 두 가지를 먼저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휴먼 디자인 아이는 세 가지 서킷 중에서 마지막 서킷을 얘기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이 트라이벌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거래, 주고받음 이런 것들로 대표되는 그런 서킷이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왠지 지구상 최고의 부자라 하면 좀 떠오르는 사람이 빌 게이츠죠. 네, 그래서 한번 빌 게이츠의 차트를 가져와 봤습니다. 워렌 버핏을 원래는 쓸까 하다가 워렌 버핏의 차트는 당장 구하기가 힘들어서 안 구해져서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좀제 생각에도 빌 게이츠만한 부자가 없다는 그런 느낌이 아직도 좀 있어요. 네, 이번 코로나 사태 때도 천 몇억을 백신 개발해달라고 이렇게 기부를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빌 게이츠 차트를 보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트라이벌, 그리고 왜 우리는 그렇게 손해보고 사는 삶에 익숙한가, 그리고 우리가 트라이벌 서킷을 갖고 있어야만 부자가 될수 있는가, 꼭 그렇진 않은가, 거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얘기를 해볼 겁니다. 자, 트라이벌이라고 하는 거, 왜 이번 방송의 미리 보기 썸네일이 호구인가? 간단합니다. 이 이고센터를 갖고 있는 사람이 전체 인구의 3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이에요. 트라이벌이라고 하는 것은, 트라이벌 서킷이라고 하는 것은 26, 44, 32, 54, 19, 49, 37, 40, 45, 21. 이게 이고 센터를 중심으로 하는 이고 서킷이고요. 그리고 이 50, 27, 59, 6. 이렇게 세이크럴에서 스플린과 감정 센터로 직접 뻗어나가는 이두 가지를 디펜스 서킷이라고 합니다. 얘네들이 트라이벌 서킷이에요.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인디비주얼은 세 가지였죠? 네, 이건 두 가지예요. 이곳 센터에서 다루는 것은 돈이죠. 가치 판단이죠. 그리고 의지력입니다. 윌파워 이런 것들을 다뤄요. 그런데 무엇보다 이곳 센터를 트라이벌의 심장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트라이벌의 심장인 이곳 센터를 정의된 상태로 갖고 있는 사람이 30%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네, 호구로 살기가 쉬워집니다. 네, 그것 때문이에요. 돈, 가치 판단, 의지력 이게 안 되니까 해준 만큼 돈을 받지 못하고, 그왜 식당에서 막 갑질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갑질도 그게 왜 갑질이냐면은, 갑질인 이유가 내가 2만 원만큼의 돈을 줬어요. 그러면 2만 원만큼의 서비스를 요구를 해야 되는데, 2만 원만큼, 2만 원어치의 그 서비스, 이 가격을 본인이 환산을 못하는 겁니다. 얼마만큼의 요구를 할수 있는지, 요구를 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터무니없이 높은 막 서비스를 요구를 한다. 뭐 이런 게 갑질이 되는 거죠. 혹은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돈을 이만큼 줬는데 뭐 말도 못하고, 괜히 뭐 소심하다고 보통 많이 얘기하는 것들. 네, 그런 것들도 내가 낸 돈만큼, 그만큼의 서비스를 그 가격만큼 그 가치를 환산을 못하니까 나오는 겁니다. 정의되어 있지 않으면 중간이 없어요. 막단으로 뻗쳐거나 그만큼도 못하거나 이게 왔다 갔다 중간이 없는 겁니다. 특히 이 이고 서킷은 직접적으로 돈에 관여를 합니다. 특히 이 26, 44, 54, 32이두 개의 채널 같은 경우에는 이걸 캐피탈리즘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그리고 이 19, 49, 37, 40 여기를 이제 흔히 말하는 뭐 자본주의와 반대되는 개념이죠. 사회주의라고 해야 될까요? 그 의미를 갖게 됩니다. 자, 이 19, 49 채널 같은 경우는, 그쵸, 이거는 이게 필요를 감지해요. 네, 니드를 감지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음식 쪽으로, 먹을 거, 이런 걸로 내가 저 사람들한테 이제 뭘, 특히 이제 물질적 필요 같은 걸 충족을 시켜주고, 그에 해당하는 만큼 지위 상승이나 혹은 뭐 대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19, 49 있는 사람들은 음식으로 이제 이렇게 잘 챙겨줍니다. 먹는 걸로 많이 챙겨주세요. 네, 맞아요. 부족의 필요를 파악합니다. 내 부족, 구성원들 중에, 혹은 내 새끼, 혹은 우리 회사 사람, 회사는 그내 새끼가 아니지. 자, 뭐, 내가 팀장이면 우리 팀원들, 뭐, 이런 사람들한테.
제 생각이지만 만약에 사장이나 어떤 팀장 같은 사람이 이 19, 49 채널을 갖고 있으면은 그왜 가끔 있잖아요. 탕비실에 항상 그 포도당이 끊이지 않는 사무실이 있다고 들었어요. 핫바 같은 거 항상 챙겨놓는 그런 분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아마 19, 49 채널이 있는 분들이라면 이럴 겁니다. 19, 49 채널이 있는 후배가 한명 있는데 진짜 먹을 거를 그렇게 올 때마다 이렇게 자기가 직접 구운 쿠키 같은 걸 매번 이렇게 막 나눠줘요. 이 채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음식에 많이 관여를 하고 챙겨주고요. 또뭐 들어서 알고 계시겠지만 동물과의 링크 이거에 대해서도 좀 깊은 관계가 있는 그런 채널입니다. 우리 동물 훈련시킬 때 그렇게 하잖아요. 결국엔 간식이에요. 결국 밥 주고 간식 주고 가만히 있어 할 때, 가만히 있으라고 한 다음에 가만히 있으면 상으로 간식을 주잖아요. 결국 동물은 먹을 걸로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조련을 하는 거예요. 네, 동물과의 연관성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가축 혹은 반려동물 이 경우에 거래죠. 사람이 이 동물에게 뭘 주냐면은 안전, 밥, 그치? 혹은 뭐 건강, 동물도 뭐 병원도 데려가 주잖아요. 이런 걸 주고 가축이나 반려견으로부터 사람에게 노동력, 고기, 가축이래. 가죽 혹은 뭐 반려동물이라면은 뭐 애교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주고받는 거예요. 네, 이게 19, 49 채널을 갖고 있는 동물과의 연계입니다. 44, 26하고 54, 32. 자, 이게 대표적인 이제 자본주의자의 채널이라고 합니다. 캐피탈리즘이라고 합니다. 자, 공통적으로는 트라이벌 전체에 관여하는 주제는 역시 거래죠. 네, 거래라는 건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44, 26 같은 경우에는 업무의 효율성 같은 걸 굉장히 따져요. 효율성. 적게 일하고 돈은 많이 벌고. 이거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합니다. 협상 같은 것도 참 잘합니다. 26번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요약하면 좀 허세를 부립니다. 허세를 부려요. 다 비즈니스를 위한 채널인데 허세를 부립니다. 홍보, 영업, 세일즈 같은 거에 굉장히 특화된 사람이고요. 특히 44, 26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54, 32. 이 채널은 이름 자체가 트랜스포메이션, 변형이라고 하죠. 네, 변형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것, 혹은 구할 수 있는 어떤 것, 혹은 아는 어떤 것, 이런 것들을 가공을 합니다. 뭘로 가공을 하냐면, 돈을 벌수 있는, 돈이 되는 것들에, 돈이 되는 그런 상품으로 가공을 합니다. 상품으로 가공을 하다 보니까 이런 과정으로 해서 상품을 팔아서 돈을 벌고 그리고 이거를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나눠줘야 하는 그런 채널이죠. 절대 혼자서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자, 45, 21 채널. 이 채널을 갖고 있는 사람은 거의 다 부자가 아닙니다. 거의 다 부자가 아니에요. 자, 45, 21. 이게 머니라인이라고 하죠. 대놓고 돈이에요, 이거는. 진짜 채널 이름이 돈입니다. 머니입니다. 그래서 보통 머니라인이라고 이렇게 부르죠. 이 채널이 머니라인인 이유는 45번, 이게 왕, 그리고 21번, 파수꾼이라고 해야 되나? 책임자, 뭐 이게 이어져서 이제 통제받지 않음, 그 다음에 가장 높은, 가장 좋은 결과물, 전리품을 내가 받는 것, 이게 합쳐져서 머니라인을 이루죠. 반드시 부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자, 빌 게이츠도 없습니다. 빌 게이츠도 45번만 있고 21번 없어요. 그래서 빌 게이츠 차트를 가져온 겁니다. 이게 빌 게이츠, 이거 세상 부자의 채널이, 세상 부자의 바디 그래프가, 근데 45번, 26번, 32번, 이렇게만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1156 채널이 있죠. 거기다가 빌 게이츠는 46라인이에요. 빌 게이츠는 부자가 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은 아니에요. 이거는 선천적인 부자 이런 게 아닙니다. 좀 제가 이름을 붙이자면 좀 후천적인 부자예요. 네, 후천적인 부자예요. 이1156 채널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이디어, 이야기꾼이죠. 그리고 호기심이죠. 빌 게이츠는 윈도우즈를 만들면서 아, 이걸로 내가 부자가 돼야겠지. 이거면 돈을 벌수 있겠다. 글쎄요, 그게 아닐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156, 거기다가 4, 6라인이니까 그때 뭐 20대 뭐 어쨌든 것 같은데 굉장히 젊은 나이에 어떻게 되게 잘 됐죠? 잘 됐는데 그냥 시행착오가 잘 걸린 겁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해봤을 거고 그뭐 착오해서 했다고 뭐 그러잖아요.
하나가 걸린 거고요. 또 있는 채널, 자, 5027번 있죠. 트라이벌 채널 중에 디펜스 서킷에 있는 그런 채널입니다. 5027 채널. 이 5027 채널 같은 경우 이제 프리저베이션 보존, 네, 보존이라고 하는 채널이죠. 이 5027 채널은 세상 그 아싸들 있죠. 네, 아웃사이더들. 이 사람들마저 다 끌어모아서 내 가마솥에 넣고 한 그릇에 국밥이 되도록 끓이는 사람입니다. 모든 아싸들까지 다 끌어모아요. 그래서 빌 게이츠가 일을 하면서 좀 사람들의 도움? 자신이 끌어모은 사람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을 수 있죠. 특유의 그 챙김. 그렇죠. 사람들을 잘 활용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 26번이 있으니까 허세라고 그래야 되나요? 비즈니스? 아무튼 이런 쪽으로도 많이 좀 흔히 우리말로 입을 좀 많이 털었을 것 같고요. 잘 털었을 거예요. 그다음 목센터도 정이잖아요. 자, 12번 게이트가 있습니다. 15번 게이트가 자 사우스 노드에 있네요. 이 12번이 있으면은 참 별거 아닌 일도 별거인 것처럼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좀 홍보, 영업, 세일즈 이쪽 측면에서 두각을 보이지 않았을까. 앞센터는 없기 때문에 자신이 누구인가. 아까도 그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걸로 돈을 벌어야지. 이 윈도우즈가 이게 다 돈이 될 거야. 이런 생각은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처음에 없었어요. 또 제네레이터라서 에너지는 있었을 거고 맨 위쪽에 있는 오픈센터가 헤드센터가 있었네요. 헤드센터가 오픈이기 때문에 머릿속에서 영감이 올라온 게 아니라 바깥에서 종잡을 수 없는 영감이 훅 치고 들어왔을 거라는 얘기죠. 네 맞아요. 자기 느낌대로 살다가 그렇죠 그렇죠 잘 풀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딱 보자마자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텅 비었잖아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도 저거 하면 돈이 될 거야. 이렇게 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근데 부자가 되는 거는 어쩌다가 잘 되는 겁니다. 뭐 어떻게 보면 뭐 결국 다 팔자소관이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뭐 어쩌겠어요. 세계 제일의 부자도 디자인 이런데. 57번 게이트는 있으니까 이제 위험한 거 이런 거는 감지를 잘 했을 거고요. 몸 아픈 것도 그렇고 예전에 그 빌 게이츠가 그 한 번에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걸 좋아했대요. 머리를 감는 동안에는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머리 감기를 싫어해서 막 뭐 비듬 생기고 뭐 그랬다고 해요. 근데 자기 느낌에는 이게 괜찮았을 거란 말이지. 그게 자신의 건강에 치명적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스플린이 이렇게 활성화가 돼 있으면은. 자, 빌 게이츠도 전략과 내부 권위를 따랐을까요? 글쎄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세이크럴 제네레이터니까 아마 좀 즉각 바로 판단을 했다면은 상당히 자신에게 맞는 결정이 따르지 않았을까 합니다. 조이스님 얘기하신 감정 풀 오픈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그래도 빌 게이츠 같은 경우는 12번 그리고 41번으로 감정센터에 들어오는 게이트는 있습니다. 들어오는 게이트는 있는데 정말 이 바디그래프 오른쪽에 정말 이렇게가 정말 다 새하얀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감정 컨디셔닝이 들어오면 정말 많이 힘들다고 해요. 정말 크게 많이 막 힘들대. 진짜 엄청 힘들대요. 저는 이제 55번이랑 30번이 있는 사람이라서 이제 완전 프로폰인 사람이 어떤 심정인지는 사실 잘 모릅니다. 네, 잘 모르지만 프로폰이면은 이제 풀떡 한대요. 그냥 감정이 막 잠도 막 다 깨고 갑자기 막 화도 훅 올라오고 그렇다고 합니다. 미치고 팔짝 뛴다고 하는데 궁금하지만 느끼고 싶진 않습니다. 빌 게이츠 차트를 좀 더 볼까요? 7번이 있네요. 자, 17번은 이제 보통 오른쪽 눈이에요. 이 오른쪽 눈 같은 경우에는 11번이랑 조금 달라요. 얘는 이제 좀 조직력 이런 부분이거든요. 11번은 이제 계속 새로운 것도 찾고 또 찾는 거잖아요. 자, 43번 내면의 기라고 말씀드렸죠. 내면의 기. 내 내면을 들어야 하니까 다른 사람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귀머거리 게이트라고 하죠. 자, 33번 이게 정치가 역사가 굉장히 이것도 보수적이죠. 과거에서부터 뭔가를 배우죠. 그리고 그거를 남깁니다. 기록으로 남겨요. 안전한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남기는 겁니다. 그 중에 33번만 있으니까 13번 이 게이트가 이렇게 리스닝이라고 해요. 듣는 사람 리스너의 게이트라고 합니다. 34번만 있으니까 빌 게이츠는 다른 사람들의 비밀을 막 듣고 싶을 거예요.
없는 게이트, 특히 내가 한쪽 게이트가 있는데 반대쪽 게이트는 없어. 그러면 그 게이트를 자꾸 갖고 싶어요. 굉장히 많이 갖고 싶어 합니다. 48번, 여기가 우물의 게이트라고 해요. 해결책을 찾아내는 거예요. 근데 16번은 이건 이게 스킬이거든요. 해결책은 나오는데 내가 그걸 해결할 능력은 없어요. 스킬은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 16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도움도 많이 받지 않았을까. 아까쯤에 자기 하던 대로 살다가 부자가 된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아까 타라킴 님이 그러셨을 거예요. 재밌는 게 이 인카네이션 크로스가 또 그렇습니다. 28, 27, 31, 41. 이게 언익스펙티드라고 하는 인생 목적이거든요. 이게 삶에서 뜻하지 않는 일, 의외의 일, 이런 사건,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그런 인생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아, 내가 이 인생을 살아본 게 아니라서 어떤 그런 생각지 못한 일이 일어났는지 잘 모르겠지만, 빌 게이츠한테 물어보면은 삶에서 굉장히 재밌는 일이 많이 일어났다고 할 것 같아요. 네, 인생 목적을 보면 그렇습니다. 28, 27, 31, 41. 네. 이제 물론 인생 목적은 이제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 거니까 정확하게 막 이러면 이런 삶을 산다라고 되는 건 아니겠죠. 네, 아닌데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바로 걱정 안 하고 이렇게 했으면은. 근데 거기다가 세상에 3번 게이트가 3개밖에 없습니다. 3번 라인이 3개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막 돈 걱정 많이 안 하고 큰 것 같습니다. 잘은 모르지만.